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나와서 중요한 계약을 하고 또는 뭐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협상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통역하는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이 이제 신뢰를 쌓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형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용과 또 능력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정직 얼마나 정직하냐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다방면에 여러분들의 개인 인격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고 또 신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신용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죠. 신용이라는 말 많이 듣는데 신용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신용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약속을 지키기도 사실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약속이 나의 잘못에 의해서 약속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해서 사실 약속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외부 변수를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약속을 내가 약속을 다 지키면서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이 약속이라는 것이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제 주위 사람들을 만나고 또 회사의 동료들도 만나고 사업의 파트너들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10년간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생활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인생이 굉장히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회가 또 환경이 나로 하여금 약속을 저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약속을 못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귀중한 자리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약속 또 친구들하고 아주 사소한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시간 약속이 있을 수 있고 또 간단하게 뭐 단돈 만 원을 빌렸다가 내일 줄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내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당연히 내일 주기를 기대하고 일부러 그 친구가 보이는 거에서 얼쩡얼쩡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내 얼굴 보면 생각나서 주겠지. 그걸 안 주면 겨우 째째하게 돈 만 원 가지고 또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친구는, 속으로. 이틀, 삼일 지나도 안 되면은 큰맘 먹고 용기를 내서 만나죠. 야, 왜 돈 안 주냐.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그 신용은 땅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신용은 땅에 무너지고 그 친구는
친구를, 돈 빌려간 친구를 신용은 이제 완전히 땅끝에 떨어진 상태에서 돈받기 모드에 돌입한 거예요, 이제. 아니, 얼굴 철판 깔고 저 친구가 나를 째째하게 돈 만원 가지고, 돈 달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이제 돈받기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중차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게 학생 때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수가 쌓이면서 또는 그런 약속 어기는 게 빈번하게 쌓이면서 그 사람의 신뢰, 신용은 깨지고 그 깨진 신용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죄의식 없이. 그래서 결국엔 사회에서도 도태되고 나중에 늙어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 약속들은 아주 간단한 약속부터 스스로 사실 만들어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가장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약속도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하고 한 약속이 가장, 왜냐면 남들 모르니까. 남하고 한 약속은 쉽게 지킬 수 있지만 나하고 한 약속은 쉽게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용이 높고 신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몸으로 이 정말 체득하기 전에는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가 가겠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는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내 주위에서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례로 내가 과연 돈을 한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걸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돈 없는 사람 빼고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나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부터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습관을 들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대단히 약속을 잘 지킵니다. 솔직히 뭐 저도 잘 약속을 못 지키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